아픈 거 있어요? 네.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윌슨과 함께하는 뭐였지? 이벤트로 오늘 커트레핑인데 준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아, 뭐 준비할 아무튼. 게 있나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잘 나와요. 잘 나오네. 아나운서 톤으로 한번 아까 다시 한번 해주죠. 아 네, 오늘은 반포 종합 운동장에 왔습니다. 네, 사람이 참 많네요. 괜찮아요? 조금 빡센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역시 보호되는 반포 파인트지. 이런 거 원래 허벅지 보호대예요? PPL 해주나? 옆에다 붙이고 네. 여기서 개인의 타임 누가 들었어요? 저요? 트레이너 쌤. 저 잘 할 수 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에디션. 저는 이거 신고 한번 뛰어보려고요. 유튜브에 그 오늘 영상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아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또 네. 뭐 티셔츠가 이거 천 조각이 다니고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아 이거 뭐 운동할 때 입으면 딱 좋겠네요. 조금 나와서 찍어 나와서 왜냐면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네. 아 멤버가 우리 각보다 쓸 수 없겠는데? 그냥 다 오늘 질롱 하지 뭐. 예. 네, 질롱으로 만만치 않아서. 지금 아, 근데... 지금 농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눈에 들어오는 팀들 있나요? 상대가 될 만한. 네, 여기 지금 쓰레기들이 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한 번 실수하봅시다. 야, 이쪽 나눠봐. 아, 이거 파울이지? 봐봐, 팔뚝 봐봐. 야, 동네에서 보실 수 없는 분이야. 아, 큰일 났네. 너무 센 사람들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약하죠. 제가 뛰니까. 아, 농구 50부터라는 말이. 지금 아직 한참 클라이죠. 이제 뭐 완전 초보라서. 근데 오늘은 저 공을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좀 알려드리고. 사실 이 공으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길롱은. 없죠. 네. 대회벌이잖아요. 네, 그리고 길롱은 또 이제 4대4 하지 3대3 잘 안 하니까. 4대4 농구 너무 꼰대는 거예요. 눈 사람이 계속 공격하잖아. 그렇죠. 요즘 3대3은 이제 어쨌든 공수 전환이 되니까. 예.
야, 일어나! 아, 씨, 뭐 하는 거야? 너무 방송용인데? 이거 띄고 뭘 누워 있어! 왜 로고를 가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너, 임마, 방송을 몰라.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오늘은 다른 취지는 아니고, 보시면 이제 길롱은 4대3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깝친다고 3대3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윌슨공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좀 3-1-3 룰로 한 번씩 해보면서, 동농에서도 좀 이런 룰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까불다가 지금 5대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왔는지, 중복 아니야, 중복? 중복 맞아요. 오늘 중복이야. 중복에 지금 이렇게 야외 농구하는 거야, 우리? 찬웅이 불러가지고? 찬웅이 와서 인사 좀 해. 메이크업 지워지던 인사해야지. 네. 찬웅, 오빠 봐. 야, 오빠 봐. 이게 길롱이야. 이게 리얼이지. 예, 파운데이션 23호인데.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지금 땀인지 지금 뭐 화장인지 다 젖어가지고. 오늘 내가 부탁했어요, 찬웅이한테. 야, 중복인데 형이 닭 한 마리 사줄 테니까 반포로 와라. 반포에서 길거리에서 닭 한 마리 뜯자라고 해서 왔는데 네. 옷도 다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찬웅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형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긴 뛰어야지. 농구 선수였는데 뛰어야지. 그냥 질 게임 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아 왔더니 이게 강자들이 많네요. 길롱이 오랜만에 나오죠? 네. 이게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 역시 이런 데 오면 그 숨은 무림의 고수들, 그 제야의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데 한번 찍어줘. 사람이 진짜 많아. 예. 예, 이은지는 찍지만 형 오늘 안 되겠어. 고3인데 농구. 학교 어디에요? 중대부고요. 저 희농. 아, 중대부 희농. 명문이네? 농구 명문이야? 야, 이 친구들 뭐 맨날 보는 중인데 그래도 새 거니까.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학살하러 온 친구들이에요. 예. 가끔 이 친구들 보시면 멀리 떨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하시는 거 보셨죠? 혹시 농구 자주 하는데 3-1-3 이거 이제 막 구움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윌슨이 형 나왔거든요? 네. 3-1-3 매력이 뭐야? 3-1-3의 매력은? 매력. 그럼 5대5보다 파워를 조금 더 단대하게, 좀 반대하게 불고. 동수 전환이 더 빠르니까. 동수가 빠르고. 약간 이변도 더 많이 일어나고. 4쿼터가 딱 10분 안에 경기 끝나고 딱 타이트하게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프로농구 선수 있어요? 박찬희 선수. 자, 줍시다 그냥. 많이 봤는데. 좋았어요? 야, 요즘에 너무 살기가 바빠가지고. 잘한다, 너무 잘해. 이제 다 오지 마. 저리 가. 와, 이게. 온실은 마국체육관. 아, 거기 뭐. 오석섭이죠. 바닥이 살벌하더라고요, 약간. 알아보는 거야? 자, 빨리 와봐. 카메라 빨리 알아본 척 해. 다시 재현해, 다시 재현해줘. 어석이. 알아보는 거야? 야, 씨. 어디서 농구 자주 해? 예. 네. 많이 하죠. 그래? 좀 이따 한번 할까? 우리 이기면 공조. 불스 농구공. 나가. 어때? 제발, 친구 좀 이따가 친구 두 명 더 데리고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알았지? 네. 3대3. 3대3. 네. 준비하고 오케이, 오케이. 혼내줄 테니까. 나와요, 친구들.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14살이면 중1 아니야?
저 진짜 모르고 국제학교 다녔어. 미국. 아 국제학교 다녀? 오 마이 갓. 1대라는데 1대라는데 대한민국에서 뺨 맞으면서 농구 배운 걸 한번 보여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싸대기 맞으면서 자란 박찬웅과 예, 국제학교 친구의 1대1 갑니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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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안돼 안돼 달려 들어와야 돼. 그렇지. 오, 좋았다. 네. 네. 어 국제학교다. 보여줘. 군대 농구. 아 좋아 좋아 마지막에 잘한다. 한 점만 할게요. 오, 오, 이게 꼰대는구나. Kick and guard me. 아 예. Kick and guard me, right? 한번 줘야지. 형님 한번 전환 해줘야지. 아 무슨 말이야? 나이 차가 두 배. 그렇지, 자 봉수잖아. 뺐다, 자 한 번 왔어, 한 번 왔어. 그렇지, 예. 아. 자, 공학생한테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비버 게임. 네. 오케이. 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 너무 잘 뛰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잘해? 키가 나보다 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온 정하인 중학교 2학년 올라가죠. 아, 조용준 서울 국제학교 다니고 있고요. 14살.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제 밖에 다니다 보거나 이렇게 보면 국제학교 친구 너무 진짜 잘하거든요. 뭐 학교에서 좀 뭐 많이 하나요? 학교에서 네.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이제 뉴스 팀 같은 걸 하는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국제학교 친구들 개인기도 좋고 네. 아까도 하는 거 봤지만 진짜 중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무빙을 하는데 좋아하는 NBA 선수가 딱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농구 하는 거 보니까 누구 좋아해? 모란트. 자모란트. 아 자모란트. 자모란트 하는구나.
누구 좋아해 선수? Allen Iverson. 오. Iverson.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바 공인구예요. 그래서 이 공으로 농구 해본 적 거의 없을 텐데 오늘 너무 잘해서 이 공 드릴 거고. 네. 저희 마스터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3x3 룰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보면서 동네 친구들이랑 이 공으로 한번 받아주세요. 야. 축하드려요.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해. 고마워요. 예. 오랜만에 하여튼 나도 만났고 오랜만에 길거리 농구 나왔잖아요. 어때요? 진짜 길거리 농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3x3 룰로 3x3 공으로 한 소감. 이게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코트 안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야외 코트에서 하는 거랑 이게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 역시 무림의 고수들이 많다, 숨어있는 고수들이 많다라는 걸 되게 느꼈고, 일단 가드로서 드리블링이 보통 이렇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이렇게 할 때 손에 촤라락 감기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그립감이 좀 쫀득쫀득하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꺾을 때 그립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고. 네, 고맙습니다. 아, 좋은데요 너무.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찬웅이 자주 와요. 네, 자주 올게요. 마스터 옥. 네. 자기소개 한번 해. 뭐야. 야, 그대로 찍자. IS 네. 올려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동호회 농구 업템포에서 뛰고 있는 19번 조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혹시 여기 자주 나오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 뭐 인스타를 보고 그냥 갑자기 내가 가서 조져버리자고 오신 건지?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왔다가 인스타를 봤는데 마스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발라줘야겠다. 이 새끼 오늘 내가 발라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팀에서 쩌리기 때문에. 업템포에서 쩌리어도 여기서 타자 아닙니까? 네. 혹시 이 공을 사실 만져볼 일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네. 뭐 오늘 한번 해보신 소감이 어떤지. 사실 3대3 3-on-3 공을 처음 잡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기존 공보다 작은 거기도 하고. 네. 근데 막상 만져보니까 그립감도 너무 좋고 핸들링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야농 저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여기 간간히 오시면 보통 뭐 이 정도 인원들이 있으신 건지 현장에서 많이 농구하실 때 어떤 걸 느끼시는지. 농구 인기가 없다라고 해도 네. 그래도 항상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길거리 농구를 즐겨주시고 있으니까요. 예. 더운 여름에 한번 나와서 시원하게 땀 한번 쫙 빼시고. 땀 한번 쫙 빼면 내가 발라주겠다. 하여튼 요건 가지고 가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만나지 말아요. 수고하셨습니다.